안녕하세요. 커스모스 악기 아코디언부 박준송 과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데 이어 저희 커스모스 악기 아코디언부 AS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작한 지난 영상들을 이미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아코디언은 작은 저렴한 악기부터 큰 고급 악기까지 전부 핸드메이드, 즉 손으로 만들어지는 악기죠. 때문에 저희 아코디언 사업부 AS실은 지금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악기들부터 새롭게 입고되는 악기까지의 점검, 유지, 보수와 아코디언 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코디언 사업부 AS실의 주축이신 이영태 실장님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을 처음 뵙는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스모스 악기 아코디언 사업부에서 AS를 담당하고 있는 이형태 실장입니다. 저희 이형태 실장님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코디언을 수리해 오셨고 그만큼 아코디언 수리에 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국내 최고의 아코디언 수리 기술자이십니다. 자,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럼 그동안 아코디언 몇 대 정도를 수리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세계 각국 나라에서 제조한 작은 악기로부터 톰챔버가 들어있는 큰 악기까지 대략 한 5천 대 이상을 수리해왔습니다. 아코디언 수리라고 말하는 것은 영역이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아코디언 수리라는 것은 큰 틀에 놓고 보면 전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분리해서 얘기하게 되면 한 부분은 오른쪽 건반 부분과 왼쪽 베이스 부분 그리고 중간에 있는 바람통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반 부위를 놓고 볼 때 우리 흔히 이제 발생되는 문제는 이제 물리적으로 건반이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다든가 건반이 일직선이 되지 않아서 이제 굴곡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흔히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코디언에서 이제 소리를 내는 리드 아코디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드가 이제 음색, 음정차로 인한 이제 조율 이 문제가 모두 우리 수리 범위 내에 들어가 있고 부품 교체든가 아코디언에서 이제 잔금이 생긴다든가 흠집이 생긴다 할 때 이것을 제거해주는 플래싱을 하는 이런 작업도 이제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각 부분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오른쪽 건반은 건반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거나 건반이 빠지거나 그릴 안쪽에 건반 받침이 들리게 되어 바람이 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베이스는 겉에 보이는 정갈한 버튼들과 다르게 안쪽은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튼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거나 버튼이 눌리지 않는 물리적인 고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바람통은 바람통 자체에서 생기는 문제보다 바람통과 아코디언 몸체가 이어지는 적합 부분에 가스캔이 눌려 있어서 바람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음색 버튼 수리나 벨로우 스트립 교체, 외부 셀룰로이드 폴리싱 작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 셀룰로이드 폴리싱 작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몇 대 없는 광택 연마기인 버퍼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래된 악기의 외관도 새 악기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코디언은 유지, 보수와 수리가 왜 중요할까요? 아코디언을 놓고 볼 때 많게는 3천여 개의 부품으로 서로 이제 조화가 돼가지고 아코디언을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다 수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주 섬세하고 정밀하게 각도나 간격이나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이게 수리가 많이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악기라면 정말 실장님과 같은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하겠네요. 글쎄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리하다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 많이 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것은 아주 가볍게 간단하게 빠른 시간에 수리가 되지만 이제 잘못 수리해가지고 재수리하는 것은 원상 복귀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너무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코스모스 악기 아코디언 사업부 AS실은
저희에게 구매하신 악기에 한해서는 그 악기의 점검과 수리는 가능하시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코디언 사업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이시라면 최소 2시간 전인 오후 4시까지는 방문을 해주셔야 당일 수리가 가능한 점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수리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데 이 아코디언 각 부분의 명칭과 용어에 대한 혼동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말씀드린 아코디언 각 부분의 명칭과 용어 그리고 아코디언 관리법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